총설무가 뭐 다람쥐를 잡아먹는다. 예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예. 그건 뭐. 전혀 뭐, 예. 거의 90% 이상, 어찌 보면 거의 99%. 네. 예. 식물성. 뭐, 예. 뭐. 99%. 예. 예. 가끔 이제 그 나무 위에서. 네. 예. 새들 번식할 때 알이라든지 이런 걸 깨먹기는 하거든요. 아, 그냥 우리가 이제 달걀 후라이 먹듯이. 예. 뭐 벌레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. 네. 그건 거의 흔치 않은 일이고. 어. 거의 대부분은 뭐 잡고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종류가 두꺼운. 네. 그런 이제 일도. 그래. 외래종이라고 하는,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청설무는 네. 우리 게 아니다. 네. 어.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. 우리 거예요.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류거든요. 청설무의 영어 이름은 코리안 스쿼럴, 한국 다람쥐입니다. 1970년대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. 그 후 개체수가 증가해 외래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엄연한 토착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청설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예. 아 차라리 알고 있지 않느니만 못한 것들이네요. 청설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예. 면이 있죠.